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병원장님. 군복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면접 그 의료계 파업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군 의료계의 대비 혹은 대응에 대해서 좀 해 주실 말씀이 있나요? 사실 그 질병이나 아니면 외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요. 그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이런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군 병원에서 임무를 하듯이 그 어떤 환자분들이 오시더라도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료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그 12월 27일에 임명이 되셔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달 남짓 되셨는데 아, 군 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병원장이 되신 소감이 좀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여 년 전에 1992년에 해군 이함대에서 수병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 지금 저도 달력을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됐다고는 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 한 3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십 년 된 것 같이 저는 익숙하고 또 이제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라 저는 굉장히 좀 편하게 느끼면서 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병원장으로서 두 달 남짓 업무를 경험하셨는데 어떤 점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일단 그 우리나라 전체가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의 그 감염병 사태를 맞아서 저희 대전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군 의료기관의 이제 통상적인 그 임무로부터 많이 좀 다른 트랙을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진료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종합병원에 걸맞지 않게 많이 손상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를 바이러스 사태 이전으로 돌려서 천천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에 했던 임무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의 그 기능이 마비됐었던 걸 다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그러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제 많이 힘든 것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병원장 취임 전에도 군과 좀 인연이 깊으셨잖아요. 그동안 그 다양한 군 의무 분야 훈련에 참여해서 군 의료체계 개선에 좀 이바지를 하셨고 2022년 8월부터는 국방부 의무 자문관으로 활동에 오셨는데 이런 활동들이 좀 어떻게 특별한 기억으로 좀 남아 있으신가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그 영미권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 군사적으로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이 의료적인 선진국에는 굉장히 좀 흔한 일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4,200명의 외상외과 의사들 중에서 사실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예비역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군들이 그 그냥 한국처럼 듀티가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군 의료의 일선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에 2002년에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들 중에서 막 해군 예비역 대령이 계셨는데 그런 대령님들이 예비군이지만 그분들이 그냥 그 국내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네 번 정도의 해외 파병을 다니시면서 니미츠 같은 항공모함의 함정군의관으로 가셨고 어떤 경우에 포워드 오퍼레이팅 베이스까지도 진출하셔가지고 모바일 서지컬 유닛을 실제 이끌면서 굉장히 그 어떤 부대 창급 부대까지 다 의료 공간을 확보해서 임무를 수행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게 군 의료가 이게 어떻게 민간 의료하고 벽을 쌓고 완전히 다른 섹터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한 팀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런던에서 근무할 때가 이제 2007년, 2008년인데 그때는 영국군 전체가 그 아프가니스탄의 헬맨드 프라빈스라는 곳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교전을 할 때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로얄 런던 병원에 거기는 사실 현역 군의관뿐만 아니라 현역 간호장교 그리고 군 의료기사 그리고 행정장교에 이르기까지 군의 의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병원의 의료진들 중에 거의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로테이션 스케줄을 짜듯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충남대 부산대학병원 같이 국립대학에 있는 실제 거의 의료진들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뭐 행정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최전방 창급 부대하고 풀 로테이션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국방을 강화하려면 민관군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말로 끝나지 않고 의료에서 실제 이루어지려면은 의료만큼은 진짜 군이나 민간이나 그리고 어떤 관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가 통합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군 의료를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그 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의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목표 그리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나 제가 적어도 영국하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도 했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본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해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함정군의관뿐만 아니라 육군의 최전방의 을지부대 15사단 같은 창급 부대에서 정말 한국을 칼같이 지켜내고 있는 그런 전사와 같은 장병들 그리고 공군도 방공미사일 부대 같은 데서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일하는 정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창급 부대 승조원들, 창급 부대 대원들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그 대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타수하고 있는 그 바로 옆에는 의료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이 군이 굉장히 전투력이 좋은 국가들을 보면 사실 의료가 굉장히 강하게 서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국군 대전병원에 있는 모든 총원은 사실 우리가 후방부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최전방 창급부대와 끝까지 함께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 의료 발전이 결국은 모든 전투병과의 발전과 그것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 군병원의 그 역량 강화,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많은 역할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